네, 거대한 대자연을 마주했을 때 그 경이로움에 압도된 경험 있으신가요?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신비로운 모습에 신선히 머물다 간 절경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. 오늘의 여행은 신비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중국 장가계로 떠나보겠습니다. 인천공항에서 중국 장사공항까지는 직항으로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. 장가계는 사계절 내내 푸른 침엽수가 있어서 한겨울에도 절경이 펼쳐집니다. 수억 년 전 바닷속에 잠겨있던 장가계는 지각변동으로 육지로 솟아올랐습니다. 그리고 오랜 세월 침수와 비바람을 겪으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. 이번에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.
올라가세요. 어, 올라오세요? 아니에요. 내려가는 중이에요. 언니, 저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. 아니, 저기는 안 오. 이제 장가계 여행의 하이라이트, 원가계로 이동해 볼까요? 이곳은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 유명한데요. 아직까지 원시에 가까운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습니다. 웅장한 원각의 풍경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백룡 엘리베이터 코스를 추천합니다. 투명 유리로 돼 있어 정상에 오르는 동안 거대한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네, 완전히 복 받은 날씨네. 복 받은 날씨야. 그거 달라고 하시네. 아, 또 아워. 또 아워. 언니, 찍어주세요. 네, 상체 말. 네. 한 분이 아래에 드라플이 좋은 것 같아요.